이제 미국 거죠. 그렇죠, 미국에 있죠. 네. 네. 한국에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? 네, 지금 코로나 동안에 거의 1년 조금 넘게 못 왔죠. 네. 네, 그전에는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. 한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1년 동안 못 와가지고 네,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걸로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네. 한국에서 네. 네, 이제 격리 기간이 14일이니까 꽃지 같은 걸 하신 거죠? 어, 그러니까 나는 나 지금 계속 뭐 묻은 줄 알았지? 저거는 휴지를 저분이 저런 걸 묻히겠네. 그잖아. 너면 묻혔을 수 있어. 근데 아니, 예. 저분이 묻혔겠냐고. 아, 약간 꽃지죠. 주렁주렁이 아니라니까. 피어싱 아니에요? 코치라고도 하잖아요? 코치 코치가 없네. 피어싱, 피어싱. 예. 근데 코치라고 해도 뭐 될 것 같네. 코치라고 안 한 게 어딥니까? 관심을 유발하네. 그 제가 이렇게 체인으로 된 거를 했었었어요. 체인이요? 네, 체인으로 된 걸 했었었는데 체인으로 된 걸 하면 이 방송에는 정말로 그게 그 분비물처럼 보이는 제가 색깔이 아예 딱 붙는 게 난가요? 하면서 링으로 그럼 먼저 제가 이제 보이니까 네. 얘기하는데 여기 좀 화살표가 하나 있네요? 아네 네. 화살표는 아니 길을 뭐 얘기해 주는 건가요? 제가 저의 뉴 챕터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냈을 때 저 처음 럭셔리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이제 익스텐션 할 때 이게 또 그 로고였고 아 그렇구나 아, 비상구에서 영감을 얻으셨나 아, 그래요 아니 내가 옛날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는 들었어요 컨템포러리. 임상아 씨가 미국에서 본인 이름을 건 가방 브랜드를 성공시키신 분입니다. 네네네 맞아요. 예 고객이요 비욘세, 리한나, 앤 해서웨이 등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실까요?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연예인 중에서 리한나가 왜냐면 사실 그 리한나가 여러 가방을 들었는데 네네. 저의 굉장히 특별한 그 리미티드 에디션의 그 이렇게 카툰이 그려져 있는 그 가방을 들었는데 그날 유독 예뻐서 그 사진이 정말 온 미디어에 풀렸어요. 네, 그래서 그게 홍보. 뭐 홍보를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그 스타일링이 퍼펙트했고. 네, 그리고 북한 연예인이요? 그래, 원래 이한나였던 되겠지? 그렇죠, 미철진 동생. 그렇죠, 리한 정준 씨. 근데 그 저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. 이렇게 나 뭐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예. 우리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소품 같은 걸 치잖아. 네. 근데 내가 이걸 안 웃고 있잖아. 그러면 김구라 가만히 후배들 기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아, 쟤는 알죠. 근데 쟤는 알죠. 형,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이 친구들이 또 어떤 거 했을 때 이 친구들 별로 재미없었던 건데 난 재밌어. 예, 예, 예.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말았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냥 나는 이한나 이게 재미없었어. 그러면 그래서 안 오신 거야.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억지로 오세요.